요 답은 뭐냐면 간단하죠. 예술은 시대적으로 인간 삶을 변화시킨다. 예술이 제일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술을 제일 앞에 가는데 너무 개입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왜? 우리 삶에 파고들 수 있는 예술을 안 했기 때문에. 시만 만들다가 갔기 때문에. 그 시를 확장시키는 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이제는 이 시를 뿌리는 걸 후배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이 시를 뿌리기 위해서 만지다 보니까 더 좋은 깊이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캐내지 못했던 걸 한을 풀어주는 거죠. 이거 우리 보고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그럼 민족이 어떤 고뇌를 가졌겠는가? 이걸 깊이 들어가면 어디까지 확산되냐? 인류까지 확산이 돼요. 민족은 너희들만 종족이 아니에요. 인류가 하나의 종족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를 지금 발전시키기까지는 하나의 자기 부족으로 따로 지금 떨어져가 했지만 결국은 이것은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공동 사상이에요. 공동 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우리 삶이 얼마나 파급이 미칠 건가? 그걸 위해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인류의 이제 우리 삶을 파급을 일으켜서 인류가 공유할 것인가? 요런 거를 해내는 거예요. 그런 걸 해내는데 조금 아까 내가 풀어줬던 그런 이게 그 미래 문화 사업이 어떻게 확장될 건가? 이걸 비전 제시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비전 제시할 거는 대한민국에서 하고 그것도 영국에서 비전 제시할 거는 영국에서 하고 이태리에서 할 거는 이태리에서 하고 비전 제시가 다 나와 봐야 돼요, 일단. 이걸 갖고 어떻게 그 산업이 확장되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것인가?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연구하는 거죠. 왜? 이 발발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또이 발발지가 될 때는 이쪽에 그만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그래서 전부 다 미래 비전 사업에 미래 비전을 가지고 전부 다 여기 와서 엑스포를 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주최국에서 내놓는 이것이 무언가가 궁금하거든요. 이건 철저히 숨기고 있는 거죠. 다 준비를 해갖고 여기서 터져요. 터뜨리면 이걸 보는 순간에 난리가 나는 거죠. 저거는 이렇게 가져왔는데 너무 작다 이거죠. 미래는 하나인데 저거 고장에 것만 가져온 거죠. 요런 것들을 다 끌어와 보니까 요걸 전부 다 접수받는 거거든요. 받아갖고 앞으로 이걸 보고 나서 저거가 그리는 건 달라져요. 그럼 대한민국의 이제 그저 이게 그어 미래 산업에 대한 이게 그 우리가 비전을 제시한 것이 이제 공표가 되니까 이걸 각국에서 다 떠갑니다. 이게 가져가갖고 이걸 또 보고 또 보고 저거는 어떻게 여기에 복합하게끔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자꾸 연구를 하거든요. 세계가. 할때 이걸 한 6개월이면 6개월 만에 뭐 3개월이면 3개월 만에 이거 피드백을 해갖고 우리한테 도움 받으려고 자꾸 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작품들을 자꾸 보내라는 거죠. 보내갖고 여기서 또 그걸 만져서 또 도와주고 이해 때는 엄청나게 풍부한 발전성을 가져가고 대한민국도 요거는 시작을 했지만 이걸 풍부하게 발전성을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해갖고 꽃 피워주는 요런 걸 대한민국 엑스포는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세계 뭐 미래 비전 엑스포가 1회가 시작이 됐다면 이건 후천시대 시작이에요. 선천시대 할건다한거 같고 미래 이게 그저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미래 문화사업의 비전 제시 요런 것들은 어떤 하나를 예를 들어서 키워갖고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키워가 가져옴으로써 요런 것들을 잘 확장시켜 줌으로써 여기서 그러한 몸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 요걸 저거를 그렇게 만들어 모델을 만들어 주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일로 합체하는 거죠. 이래가 그쪽을 또 키워주는. 요런 것들을 이게 하나의 본부가 있어야 되는. 그게 대한민국이라야 돼요. 뭔가가 이렇게 바라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걸 잡아야 되는 거죠. 세계는 이게 발전하고 나면 예술로 돌아가요. 정치도 정치 문화 예술이에요. 최고의 정치 문화 예술이거든요. 정치 예술 문화도 잡아줘야 돼. 앞으로 미래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비전 제시를 하는 엑스포를 열어야 돼요.
정치 이제 비전 엑스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고 그거에 이제 정치 문화 예술 이제 발전 세계 기구를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자꾸 피드백을 하면서 그쪽을 도와주는 뭐 정치는 왜 하는가부터 해서 이 정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하고 어떤 방향성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지시가 자꾸 나와줘야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 자주 독립을 해라 했던 거예요. 이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포맷을 짜면 이건 우리 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계 엑스포를 열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운영의 묘미를 가져가느냐. 이거는 운영의 묘미는 이런 방법으로 가져가면 돼요. 자꾸 경연대회를 열어야 돼요. 경연대회를 열어갖고 할 때마다 확장이 돼요. 1회 할 때, 2회 할 때 확장성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왜? 본부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을 열었기 때문에. 이걸 자꾸 피드백을 하면 지원을 해줬거든. 어디가 이제 어느 만큼 성숙해졌다. 이러면 이거를, 이제 발표할 만하다. 뭐 이렇게 2회 때는, 또 3회 때는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게 확장돼가지고 올라가니까 이게 하나의 전당이 되는 거죠. 정치, 문화, 예술, 전당.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그런 기구가 앉아야 되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것이 재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2, 3회가 하면은 이거는 국제사회가 전부 다 동참한 기구로 변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은 고는 거를 앉아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배우러 들어오고, 연습하러 들어오고, 복습하러 들어오고, 회의하러 들어오는 관광. 여기 돼야 되는 게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문화 엑스포. 예? 세계 문화 비전 엑스포. 요걸 대한민국이 열어야 돼. 모든 건 비전을 새로 제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우리 거는 포맷을 잡아가는. 요는 엑스포를 지금 열기 시작을 하면 몇 번만 안 하면 올림픽보다 더 커요, 이게. 그럼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아무리 안 열려도 요 엑스포 올림픽이 3년만 우리가 노력을 하고 나면 이 엑스포가 올림픽보다 더 큰 사업임을 알아요. 이걸 우리는 요는 엑스포, 요는 엑스포가 계속 열려야 되기 때문에 1년에 12번씩 열릴 수도 있어요. 난 이 시간이 가면 엑스포 가지고 있는 재단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이걸 우리 뭉쳐서 여는 것도 되고, 그래갖고 분기별로 열 수도 있고 처음에는. 그럼 조금 커지면 분기별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은 한 개씩 가지만 분기별로 융합해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 비슷한 이런 거. 근데 큰 것들은 하나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저 처음에는 이렇게 뭐 저 G4가 된다든지 이게 G20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G20 이 저것만 모아놔놓고 뭐 저 뭐야 저 G만 모아놔놓고 전부 다 모이가지고 뭐 하냐 이제. 아는 내막이 없어. 요런 게 G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G. 예? 세계 대표들이 와서, 우리가 같이 논한다. 대통령만 G가 아니에요, 대표가. 앞으로 문화산업의 메카가 돼야 돼. 이게, 이 대한민국이. 이해가 됐어요?